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려 4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반드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그때 이미 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부터 보면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4절에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며 말지니, 21절에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날은 종들과 나그네들까지 이방인들까지 다 함께 큰 잔치를 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형편에 따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나이가 많고 적은 것도 떠나서 형편이 어려우나 쉬우나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 뜻으로 절기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이 주신 절기인데요, 이 안식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신 절기입니다. 7일에 하루는 온전히 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절기로 만드시고 대단히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아예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계명인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7일의 하루를 쉬는 일이 우리 본성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하루를 더 일하면 그만큼 수입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 때 하루를 쉰다는 일은 우리의 욕심에도 거스르는 일이죠. 그날 먹어서 그날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 하루를 쉬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의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은 또 몰라서 지킬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 온 나라가 다 쉽니다. 그러니 안 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수천 년을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로 지키게 하신 것은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겠지만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참 잘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감사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상종하기 싫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감격스러운 그런 은혜를 받고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다리가 움직이고 걸을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감사할 제목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일, 음식을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다는 일, 눈 하나 제대로 깜빡거릴 수 있다는 것,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큽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주신 거예요. 감사절을 지켜야 되니까 감사 제목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게 무슨 감사 제목이 있을까?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니까 그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첫 열매 감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니까 아,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건가 보다.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셨습니다. 종수라고 하는 이름의 학생이 아주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참 신실하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열심히 또 공부해서 의사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병원 이제 인턴으로 의사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첫 월급을 받고 기도 많이 해주신 어머니 꼭 고기 사다가 대접해드리고 어머니 속옷이라도 좀 사서 선물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첫 월급을 받고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의사로서 받은 첫 월급입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나가셔서 불고기라도 드시고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옷이라도 하나 사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야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거 아니야. 타협하지 말자. 정말 깨끗하게 살자. 내가 처음 받은 첫 월급이지 첫 열매구나. 이건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주일에 그 첫 월급을 첫 열매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보름이 지나서 학장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의사 국가고시에 자네가 수석을 했어. 그래서 상금이 나왔네. 아, 그래서 그 상금을 받아보니까 자기 첫 월급의 배가 되는 것이었어. 야, 첫 열매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번에는 정말 어머니 고기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려야지. 그리고 달려가서 어머니, 제가 이번에 의사고시에 수석했대요. 그래서 상금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든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종수야, 너 지금까지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없어요. 그러면 이게 첫 열매구나. 너의 상금의 첫 열매구나.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 것이 아니야. 너도 시험들 가능성이 있고 나도 시험들 가능성이 있으니 아예 내일 새벽 기도회 때 아예 헌금하자. 그렇게 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종수라는 의사가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 의사인 원종수 박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어른들이 많으셨어요.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첫 열매는 그냥 하나님 것이래. 그냥 그렇게 믿고 지키신 분이에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께 바쳐버렸다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 거라고. 저하고 아무 은혼도 없이 저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냥 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들 사시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 한국 교회 성도들을 세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건 당연히 지켜야지.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주일 설교가 늘 힘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게는 부담이 돼요. 감사주일 설교는 성도들이 감사한 것 많이 내게 하는 설교여야 돼요. 그런 설교를 해야 능력 있는 설교예요. 성도들이 감사한 것 하려고 작정했던 것에 동그라미 하나는 더 붙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 감사주일 헌금으로 교회 재정을 충당해 왔습니다. 참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거든요. 상반기에 목사님들 사례비도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맥주 감사주일 지키고 그 헌금으로 그걸 충당했습니다. 하반기에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 어려운 일들 못 감당하고 본부에 보내는 부담금도 못 내고 있다가 추수감사헌금하고 그걸 다 메꿨습니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감사주일 설교를 하려면 항상 교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되는데 항상 결과는 실망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헌금은 똑같아요. 오늘은 죽을 써서 거의 헌금이 없겠구나. 그래도 똑같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실 미련하게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고 설교자로 세웠으면 설교에 능을 주셔서 제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감동이 되어서 안 하던 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답은 설교의 탁월함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비밀은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당연히 지켜야지. 이런 분들은 설교의 은혜 받고 못 받고 상관없이 해요. 설교의 은혜를 받고 좀 은혜가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세상 없는 설교를 들어도 또 못해요. 설교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려면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이런 믿음이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깨닫고 그리고 순종 못합니다. 깨달았을 때는 대부분 너무 늦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이거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살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 뭘 깨닫고 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뭘 도대체 다 깨닫고 할 수 있겠어요? 형편이 너무 어려워진 사람 그 사람이 뭘 무슨 마음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니 마땅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비로소 감사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싶으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실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고도 얼마나 그걸 모르느냐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형제교회인 일본의 소대선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는데 매일 5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쓰세요. 그 목사님의 일기를 볼 때마다 감탄이 돼요.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정말 감사할 제목이에요. 너무너무 귀하더라.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50가지의 감사 제목을 일기에 기록하는 것은 저 자신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나약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모든 순간을 감사로 고백하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상황과 시련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숨이 멎으면 주위 사람들이 인공호흡해서 그 사람이 다시 숨을 쉬도록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사람의 호흡이 다시 일어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면서 인공호흡을 하게 됩니까?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제게 느껴졌어요. 우리에게 인공호흡하는 심정이신 것. 감사가 터져나오도록. 그러면 우리가 사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나오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혔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주는 것을 다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을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자기들이 왜 멸망했는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해졌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결단 중에 하나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부터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왜 중요한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언제부터인지 잊어버렸어요. 11조도 잊어버렸고 첫 열매 헌금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졌어요.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떠났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칠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특히 감사 생활, 첫 열매 감사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해마다 우리 감사주일에는 감사 증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올해는 책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이 쓰신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던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아마존의 고 허운석 선교사님,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 책을 쓰신 아마존의 선교사님의 남편입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 중에 이처럼 참 귀한 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오지 아마존에서 그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선교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 대상까지 받은 분입니다. 그랬던 그 선교사님이 도대체 가슴 찢는 회개를 할 게 뭐가 있겠냐면, 아내인 고
허운석 선교사님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나 자신이 그동안 주의 종이 아니었다.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저 일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일했던 거지 나는 진짜 주의 종이 아니었다. 그 통렬한 회개를 이 책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읽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사역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아내가 도와주기를 바랐다. 그것도 아주 흡족하게 잘해주기를 바랐다. 나도 선교사지만 너도 선교사다. 마땅히 너도 이만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역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해주기를 강요했다. 모두 나로 인하여 힘들어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종교적 야망이었다. 나는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내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그것이 야망일 뿐임을 알아차린 것은 아내가 내 곁을 떠난 뒤였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디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나는 58세에 호라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나고 나서야 자기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주의 종으로 사역했던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의 열정으로 그렇게 했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 그 책 내용을 소개할 수 없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는 몇 구절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암이 재발된 뒤에 선교사님은 한국과 그리고 아마존 사이를 정말 정신없이 오고 가면서 아내를 간병하고 아마존에 있는 사역도 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아마존이 걱정이 되고 아마존에 가 있으면 한국에 있는 아내가 또 걱정이 되고 허둥지둥 되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내가 암이 재발되어서 병원에서 돌보아 줘야 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감사를 서로 표현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기회를 허둥지둥 하다가 다 허사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있는 시간이 짧을 줄 알았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알았다면 아내와의 시간을 더 가지고 더 사랑하며 더 감사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 그런 아쉬움이 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임종하던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지 그 고통 중에 남편 선교사님을 향해 큰 웃음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호자 보조 침대에 누워 있다가 기계 장치에서 숨이 멈추었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선교사님의 머리를 때리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처럼 간절하게 사랑으로 내 아내를 불러본 적이 있었던가. 충격이었다. 나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구나. 단지 내 필요를 위해 아내를 이용했을 뿐이구나. 나를 위한 사랑만 했구나. 나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김철기 선교사님의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제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아내에게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나. 언제까지나 시간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할 시간, 진정으로 사랑을 표현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건가. 깊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더라. 저도 제 아내를 그동안 여러 번 불러보기는 했는데 막상 임종했을 때 그때
그렇게 간절히 부르던 그 사랑으로, 그 간절함으로 내 아내를 한번 불러본 적이 있었나. 그것도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감사하다는 시간을 제대로 가져보았나.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 응답을 해봤나. 그동안 주여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지만 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그랬던 문제였지 주님을 향한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는 외쳐보았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주의를 주신 거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감사가 무디고 그리고 메말라 있으니, 그러니 제가 무슨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다시 제게 감사를 이겨오려고. 그래서 감사절 설교 준비에 이렇게 몸부림치게 하셨구나. 다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일깨우려고. 지난 월드컵 독일 국가대표팀과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잖아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 그 뉴스에 나오는 우리 국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성은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 마땅히 그럴 만하지요. 근데 그 뉴스를 보는데 눈물이 막 터져나왔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터져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이겨서 이렇게 좋아서 그러는 건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속한 나라가 축구 시합에서 이렇게 이겼다는 거 하나가 이렇게 감격스럽다면 영원한 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즐거워 해본 적이 있는가?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가? 그게 너무 애통하더라.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받는 성찬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셨어요. 어떻게 우리와 한 몸이 되실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한 몸이 된 존재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한 몸이 되셨어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주님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누리되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삽니다.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살아요. 성도들이 살면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